인생의 교훈 9. 자연재해.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과 파괴를 안겨주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의 힘과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의 강진과 거대한 쓰나미는 인간이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어도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를 강타한 쓰나미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는 자연의 파괴력 앞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연대의식을 일깨워줍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연대의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시민들은 서로 돕고 격려하며 재건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공동체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많은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삶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네팔 대지진. 2015년 네팔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삶의 가치와 인간적인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4. 미래를 위한 준비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잦은 홍수.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있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산불.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효과적인 진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 과학기술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진 예측. 아직까지 지진 발생 시점과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기후 변화 예측. 기후 변화는 가뭄, 홍수, 폭염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야기합니다. 정확한 기후 변화 예측 모델 개발은 미래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연재해는 기후 변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구합니다. 6.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아마존 산불. 아마존 열대우림의 잦은 산불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7.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게 합니다. 동물들의 멸종. 자연재해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멸종 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자연재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연재해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